네, 안녕하세요. 집수리 달인입니다. 이번 영상은 5월 10일 세종시 조치원에 위치한 아파트 상가 건물 고압세척 현장입니다. 하수배관, 메인 150mm 배관에 가지관, 행주관 100mm 배관이고요. 막힘의 이제 주 원인은 사실 배관에 배수가 잘 되질 않는 이제 구배가 안 좋은 상태고요. 거기다가 이제 1층에 상가의 식당에서 나오는 기름들로 인해서 막힘의 원인이었고요. 기름이 상당히 많이 나온 현장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업로드 되는 첫 번째 목적은 이 건물 관계자분들께서 작업 과정들을 모두 공유를 하기 때문에 공유가 필요를 했고 그분들의 이제 이 영상을 가지고 배관의 상태라든가 청소 과정들을 이제 모두 공유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업로드를 요청하셔서 이렇게 업로드 해드립니다. 아무튼 맡겨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다음에라도 또 다른 문제가 있을 때또 한번 이렇게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 연락 주시면은 피드백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의 주 막힘의 첫 번째 원인은 사실 배관의 배수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구배가 상당히 안 좋은 상태고요. 거기다가 이제 기름으로 인해서 막히는 상황인데 배관 공사를 하지 않는다면 정기적인 고압 세척이 필요로 하다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 작업 과정 영상 보시면 될것 같고요. 건물 밖에 있는 오수 맨홀에서 작업을 시작해서 지하에서 가지관 세척까지 모두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영상으로 시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막 이래요. 어우, 이거 봐. 장난 아니야. 이거 다 청소해야 돼, 이따가. 다 밀어내야 돼. 이게 지금 꽉 찼어. 예, 네, 다 찼어요, 다. 이걸 다 세척을 해야 돼. 그러니까, 보면. 예, 네, 다 쳐져서. 그러면 이따가 노즐을 넣을 거예요, 저쪽에서, 하수구에서. 하수구에 넣으면 이리로 올 거란 말이야, 내가.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거 뜯어가지고, 이제 여기서 운전하고, 호스를, 이렇게 빼고. 여기서 빼던지 빼서 또 여기다 넣을 거예요. 여기서. 또 넣고 작업하고. 그러니까 이거 제가 알려주는 거예요. 작업 방법을. 이런 데 왔을 때 어떻게. 이건 이따가 한번 넣어서 빼주면 되고. 저쪽에 바깥에서. 얘를 이제 여기까지 한번 딱 끄집어 낼 거예요. 제가 밖에서 같이. 예, 끄집어 낼 거고.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노즐을 빼는 거예요. 여기서 호스를. 빼서 또 여기서 넣는 거예요. 넣어서 또 끄집어내. 그럼 일로 계속 나갈 거 아니야. 아니, 저기 스프링으로 작업했다. 스프링으로. 그런 다음에 이제 소재구를 따던지 따서 이쪽으로 넣어서 또 당기고 이쪽으로 넣어서 또 당기고 이런 식으로 작업하는 거예요. 어느 현장 가면 알았죠? 네. 하수관일 거예요. 네, 다 끌어놓을 거예요. 큰 댁이요, 작은 댁이요? 이쪽. 작은 거? 아니, 아니. 큰 거? 네, 저쪽으로 넣어봐요. 이거 찍기가 왜 이러고? 아, 안 좋아, 안 좋아. 이렇게 잡아, 항상. 예. 네. 엄청 나오잖아. 너. 일단 그냥 싸놔, 그냥. 너. 일단 너 들어가야 될것 같아. 거기서 이렇게 살자.
나오자, 나오자. 자, 봐봐요. 봐봐. 봐봐. 아니, 봐봐. 꽃을 어떻게 돌리는 거냐면, 지금 막 몸을 막 하려고 하잖아. 그렇게 안 돼. 여기서 막 이렇게 깔짝깔짝 364도라. 예, 네, 여기서만 봐봐. 예. 네. 여기서만 이렇게 돌려줘도 360도 다 돌아간다고. 그때, 아우, 지금 엄청나다. 이럴 때 이제 걸리는 데 있잖아. 여기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돌려줘. 예. 네. 많이 찍어요. 이게 남는 거예요. 와, 희한. 이거 봐. 이게 일명 호박죽이라고 하거든? 호박엿? 거기서 아직 안 나왔어. 기름이 없어요. 더 넣어서 해서 내 지가 갔다 올 테니까. 얼마나 지금 얘가 가 있나? 응. 나 갔다 올 테니까 운전하고 있으라고. 오케이. 그리고 제가 이거 어차피 작업해, 지가 가서 한번 눌러볼 테니까 꺼지나 한번 테스트도 해야 돼. 여기에 있네. 그냥 그대로네. 아씨. 아씨. 한참 빼야되네. 한참 빼야겠어. 아우씨. 잠깐만요. 아, 배관 안에 그대로 꽉 차있어서 노즐 이거 쓰면 안 돼. 빼. 노즐 바꿔야 돼. 아, 일단 좁아서. 예, 끄집어. 예. 거기 얼마큼 들었어? 아까 거리. 제가 보고 왔는데. 얼마 뺐어? 꾸고 나서? 네. 이만큼? 예, 알겠어요. 딱 그만큼까지만 들어가야 돼요. 와. 아니야, 배관 안에 이대로 그대로 가득해야. 아, 이거 뽑아 올리지 마요. 사람들 막 보면 냄새 나가지고 그냥 흘려버려. 그냥 장난 아니죠? 아우, 말도 마요. 지금 안 해. 노즐 바꿔야 돼요. 이거 갖고 감당 안 돼. 이게 보셨죠? 미끄러우니까 땡기는 게 장난 아니라고. 힘이 미끄러워서 그런 거예요 원래. 그래서 자동일이 필요한 거예요. 괜히 자동일이 아니라고. 해봐야 알아 그거를. 여기 바깥도 빼는 게 아니라. 왜냐면, 이게 미끄러워져. 그리고, 우리 기름 밟으면 안 돼. 예. 그래서 여기도 빼내고, 여기서. 하여튼. 장난 아니다. 이거를 밟으면 나중에 미끄러져. 닦고 내가 땡길게. 예. 천천히 빼.
물튄단 말이야, 노즐. 지금 돌아가는 거 맞아? 아니, 껐죠. 아, 껐지. 어쩐지 희머리가 없어. 잠깐 나오지. 물 한번 뿌리기. 더 집어넣어요 저거. 카메라 아니 카메라 방수 방수 방수라고. 이런 기름들은 일반 노즐 같다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다 뽑아내야 돼. 아, 나오는 게 힘들다. 이거 혹시 카메라 깜빡깜빡 거리고 있어요? 아. 네. 사진 찍어, 사진. 끄집어내야 돼. 아, 미끄러우니까 이게 땡기는 게 쉬운가? 기름 만져보면 알아, 이거. 땡겨보면 사람만이 알아요, 진짜. 막 패도 나오잖아. 막 쏟아 나오잖아. 이거 봐. 이거 봐. 그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안 땡겨보고서 전동들이 왜 필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이제 이거 잡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 밑 안에 들어갈 테니까. 딱 꽂았다. 이거 아, 구멍도 내려면 좀 크게 듣는데, 씨. 에이씨. 안에 그대로 꽉 찼어서 노즐 이거 쓰면 안 돼요. 빼요, 빼요. 말도 마요, 저 안에 노즐 바꿔야 돼요. 이거 갖고 간다, 안 돼. 제가 끄면은 제가 호스 땡길 거예요. 그러면 이거 같이 넣어주면 돼요, 이따가. 너 집어넣어도 되지? 좀만 더 넣어요. 뭐요? 여보세요? 호스를 뒤로 천천히 당겨봐요. 그냥 빼봐요. 호스를 천천히 뒤로 빼보라고.
천천히. 제가 수다 벌 때까지. 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예, 천천히. 천천히. 빼요. 조금씩 빼, 천천히. 더, 더. 조금만 천천히, 스톱, 스톱. 잠깐, 천천히야, 천천히. 됐어,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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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오케이, 이제 호수, 나, 이제 호수 넣어요. 이제, 제가 당기면 넣어요. 오케이, 이제 작업할 거야, 작업. 잠깐만요. 이제 거기 있을 때 이제 저 여기서 운전할게요. 예, 좀 쉬고 계세요. 예, 전화 끊으셔도 돼요. 예. 우리 거꾸로 가네. 뭘? 안 나와, 안 나와. 오우. 맨홀에 있어요? 맨홀 앞에 있냐고. 호수 다시 당겨봐요. 이거 다시 나가는 거 빼줘야 돼. 꽉 차갖고 안 나가, 지금.
예, 땡겨서 다시 이거 그 기름 다시 끄집어 내야 된다고. 앞에 거 땡긴 거 지금 꽉 차고 안 나가. 예, 호수 다시 당겨요. 예, 제가 멈추라고 할 때까지 당겨요. 예. 꽉 찼어, 꽉 찼어. 예, 안 나가, 안 나가. 길꽉 차갖고 안 나가. 썩! 전기, 전기, 전기. 다시 빼봐요. 빼요. 1m씩 빼요, 1m씩. 네, 더 빼요. 더 빼요. 됐어. 자, 소장님, 제말잘 들리죠? 자, 지금 거기서 멈췄잖아요. 거기서 앞으로 2m만 이제 제가 이거 엔진 돌리면 이제 2m 앞으로 갈 거예요. 2m만 앞으로 더. 이제 돌리면 앞으로 2m만 더 넣고, 거기서부터 이제 제가 전화로 지금 전화 끊지 마요. 전화 저기 스피커폰으로 해라, 스피커폰. 예, 그제말 들으면서 해요. 예, 제 돌리면은 앞으로 2m 이제 넣어요. 제가 이제 돌릴게요. 야, 풀거 빼요. 야, 뒤로. 예, 끄집어내요. 많이 청소 많이 됐네. 아. 와, 씨. 많이 나네, 씨. 맞아요. 그래서 이거 작업을 해봐야 그 심정을 알아. 이제 가겠죠? 와.
으아.
떨어졌나? 어디서 떨었어? 지금 이제 또 뭐하냐? 예, 여기 기초 같아, 기초. 예, 기초 같아, 기초. 예, 기초, 기초. 아니야, 시커먼 거 보면 한 것 같기도 하고. 한 것 같아,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살짝 핑크 같은데? 이거요? 살짝 묵은 것 같아. 많이 빠졌네, 많이 빠졌네.
저 방금 치킨파게 한 거 4,000원 됐지. 예? 네? 이게 다니면 또 벗겨져. 아니, 다, 이거 자료, 다, 이제 분야에다 싸가지고 버리고, 가져가서 이제 자료에다 버려야 돼.